Hi everyone. 노숙자 정신 겸 저녁 겸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. 어떻게 끓였는가 하면 짠! 아이고, 뜨거워, 뜨거워. 조만한 물만두 4개, 삼양라면, 계란 한 이렇게 하고 컵 하나 준비. 막걸리. 근데 냉장고에서 얼어 터져가지고 이거 삶으면 되나 모르겠네. 그리고 김치를 하나 내야지. 김치. 를 내서. 그리고 어제 얻은 밤술. 막걸리 750ml 6도짜리네. 막걸리가 원래 6도인가? 750이니까 이걸로 두 개를 먹으면 300이네. 이틀에 걸쳐 먹어야겠네. 색깔이 노란색이에요. 오이, 맛있네. 아가씨들이 좋아할 맛이네. 역시 라면은 삼양라면이야. 누가 뭐래도. 오, 막걸리가 맛있는데 이거. 만두. 어? 금방 다 먹었네 이런. 이러다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? 보자. 그러면 12도, 24도.
자꾸 흐르나. 먹방에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네. 막걸리 밤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? 고소한 밤맛 밤향 합성 향료 밤 건조 분말 0.012% 넣었다는 걸 말았다는 거야. 누구셔? 보일러가 덥네. 이거 내일 먹는 걸로. 국물이 거의 없이 끓여야지 쓰레기가 안 나와요. 오, 배부른데. 가심으로 먹어야 되는구나.
국물까지 다 먹었을 텐데. 국물을 버려야 돼. 버릴 데가 없어서 먹어버려야 돼.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먹어버리는 건데. 먹다가 말고 이렇게 설거지부터 해야지. 말라붙기 전에 설거지를 쓱싹쓱싹. 아, 배불러. 완벽한 처리. 물로 한번 가시내고 다음에 뭐 끓여 먹으면 돼요. 아, 배불러. 아, 이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라면 국물 한 컵 120ml. 막걸리. 이 다닥긴 맛이다. 먹다 말고 설거지부터 했네. 이런. 숟가락을 안에 보냈네. 자. 좋아. 뭐가든지 맹 모른다네.